이제 오늘부터 에베소 강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난주 크게 두 가지를 개론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어요. 에베소 도시란 어떤 도시였는가? 또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신전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가 돌아갔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수많은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아주 결핍된 삶이 예고되는 생활이었어요. 그곳에 복음이 떨어지고 많은 도시적인 소요가 일어나면서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야 했는데, 떠날 때 해변가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만남을 가지고 교회를 부탁하죠. 그때 교회를 무엇에 부탁했나요? 교회를 말씀께 부탁했어요.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리더십에 부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에서 오늘은 이제 본문의 출발지인데,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는 우리 성도,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강조한 말씀의 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이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 1장을 다 열까요? 1장을 보시면 첫마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한 문장만 탁 눈에 들어와도 마치 그 요즘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던데,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어쩌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우리 몸으로 치면 척추 같은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더더욱 이 뜻이 강조된 책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의 정통 가문에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의 정통 학교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는 성골입니다. 굉장히 정통한 집안의 혈통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그는 율법에 너무 열심히 일해서 한때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 공간에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북쪽 다마스카스 언덕까지 쫓아가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따르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던 그런 리더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포로가 되어서, 그걸 계기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는 1차, 2차, 3차에 걸친 죽음을 건 선교 여정을 통해서 굶주리고 매맞고 쫓기고 헐벗고 수없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이 글마저도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서 이거를
에베소 독자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3부에 함께한 청년들, 성도님들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길에 큰 엄청난 일서부터 아주 미세하고 소소한 일까지 하나님의 뜻을 비껴가는 일들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절망하고 불확실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인생의 걸음에 가장 나를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면 그분의 뜻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완성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당장은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잘 될까? 망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한마디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이 궁극적으로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가 확고하게 믿는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당장 뭐 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겠고 나는 왜 다른 친구들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처지나 왜 이렇게 더딘가 그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 저는 늘 평생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왜 이렇게 모자래나 그런 마음이 항상 사람들은 다 속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돌아다니니까 반짝반짝하고 대단히 뭐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포장한 모습만 보고 근데 제 속은 늘 그 생각에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조금은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의 근거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예. 네. 얼굴 좀 펴세요. 그런 의미에서. 네? 마스크도 쓴 데다가 눈도 좀 크게 뜨시고. 예. 네. 자, 그런데 두 번째를 볼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자, 앞을 보실까요? 그러면 지금 이 글을 받아들고 있는 독자들의 현 위치는 어디예요? 에베소죠. 에베소는 오늘날 여러분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암흑의 청년들, 조금 더 범주를 넓히면 이 세상에 속한 암흑의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의 첫 번째 현주소는 세상이에요. 또 실질적인 현주소는 서울이에요. 와, 이 서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도시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그래도 어쨌든 굶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 전체 속에서 제 표정을 잘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예? 좀 그거 알고 사세요. 야, 정말 그렇구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천만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그 이 도시가 에베소처럼 얼마나 만만치 않잖아요. 예? 만몬의 신이 주인 노릇하는 도시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막 한때는 열광했다가 또 한때는 막 돌멩이를 던지고 이런
콩복듯한 나라가 지구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을 가보면 지루한 천국이에요. 근데 한국에 딱 공항에 내리면 재밌는 지옥이에요. 재밌는 지옥. 아니, 실제 이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익사이팅하고, 하여간 한국에 도착하면 뭐, 한눈 팔시, 여지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 천만이 모여 사는 도성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현주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두 번째 주소가 있다는 거죠. 볼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현주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도시예요. 나의 현장은 첫째는 세상의 주소를 두고 있고 또 하나의 주소는 믿음으로만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또 하나의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지. 아, 세상은 왜 이래? 그건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예? 이 양쪽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힘든 게 정상이에요. 아, 세상이 참 좋다고 뭐 취한 거지 그거는. 그건 취한 사람이나 그런 소리를 하지. 늘 현장에 던져지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내 실질적인 주소가 있는데 또 내 현장의 주소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늘 괴롭고 힘들고 갈등하고 그게 정상이라는 말. 그래서 성경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맺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강력한 누구로부터 나오는 무기일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 뜻이에요. 그분이 주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밖에는 이 세상이라는 현주소에서 또 다른 주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버텨낼 아무 무기가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기억나세요?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다가서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점점 혼란을 겪어요. 아, 예수님 왜 자꾸 딴 얘기하지?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뭐 자꾸 죽으신다고 그러고 또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그러고 그 자꾸 묻죠. 어디로 가십니까? 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이유, 이 길을 따르는 명분 왜 따르고 왜 믿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한, 세상이 주는 은혜와 세상이 주는 평강은 뭐예요? 영 리치. 일찍 대박 나서 딱 평생 쓸 거 모아가지고 일 안 하고 유람선 타고 요트 타고 세계 일주 하는 거. 요즘 여행들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그런 걸 사람들은 보통 대박 인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꿈꾸는 삶이에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쓰여지고 드려지고 죽어짐으로써 생기는 평안, 기쁨, 이걸 돈이 감히 흉내를 낼 수 있겠어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감히 흉내 낼 수 있겠어요? 이건 감히 흉내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보통 인사말이 아니죠. 이거는 복음으로만이 알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절을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한 토막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 문장이에요. 이게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게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앞뒤 주제가 전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마치죠?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케 한다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찬송케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제가 들어가다가 그냥 중단을 했어요. 이게 간단히 20, 30분에 설명될, 전달될 내용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 경이, 전 우주를 뚫어내는 어떤 것이 이 찬송케 한다는 언어 속에 감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는 오늘 못해요. 다음 주로 넘기고 우리는 그 찬송케 하기 위한 앞의 과정을 오늘 살피다가 설교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케 하리로다라는 주제는 다음 주로 좀 넘길 거예요. 이건 찬송하리로다 해놓고는 그냥 그러니까 단숨에 문장을 하나로 202개의 단어를 엮어서 써버렸어요. 그리고 마침표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래도 배운 사람인데 왜 문장을 이렇게 썼을까? 조금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받아 적으면서 하나님이 찬송케 하신다는 그 놀라운 경이와 신비와 어마어마한 경륜을 받아내기에 감당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저기 어떤 어마어마한 걸 보고 오면은 우리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 어휘에 또 언어에 단어의 역부족 때문에 그냥 뭐 오오오 하다가 끝마칠 때 이제 야 그건 내가 봤는데 와 말마 뭐 어쨌다는 거야 있잖아. 아 진짜 이걸 어떻게 그 앞뒤 문장 아무것도 안 돼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야 뭐 엄청난 거 보긴 봤구나. 직감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 그 미국에 가서 저는 이 뮤지컬이 그렇게 좀 마땅치 않았어요. 노래를 하면 노래를 하든가 뭐 연극을 하면 연극만 하든가 하지
뭐 노래했다가 또 왔다 갔다 했다가 뭐 그래서 이게 뭔가 그건 뭐 나름대로도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필라델피아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어마어마한 뮤지컬 극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다윗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와, 진짜. 근데 재밌는 건 다윗 어머니가 흑인 여자로 나와요. 흑인 여자로. 왜 그런 거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배우들이 딸린대요. 그래가지고 흑인 여자를 다윗 어머니로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막 실제 낙타가 나오고 말들이 뛰고 양들이 돌아다니고 이게 이제 극장 전체가 그냥 무대예요. 예,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찬양과 난 뮤지컬 끝나고 나서 온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 거를 처음 봤어요, 저도. 예. 저는 눈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구경하느라고 우는 거 제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마치 그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그 우주적 계획에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의 눈이 열어지자 이걸 필설하기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2개의 문장을 그냥 한 다름에 써버렸어요. 그 앞뒤가 딱 결론이 찬송하리로다. 자, 그건 다음 주로 넘기고 그러면 그 이제 단계를 좀 보십시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이상한 표현 하나가 눈에 띄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주면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도 되죠? 우리의 아버지도 된단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강조하는 문법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존재예요. 그 아버지의 축복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에게 축복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통념은 상속을 아들에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즉 이런 뜻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전부를 물려주신다는 상속자로서 축복이에요. 상속자로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면 이 세상의 경영과 전 질서와 운영을 누구에게 상속하신 겁니까? 맡기신 겁니까? 그리스도께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3절을 맞아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혼자 물려받지 않고 공동 상속자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명백하게 얘기하세요.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표정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염소 시험지 씹듯이 그냥 덤덤히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모든 것을 물려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 작업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야 될까요? 양자가 돼야 돼요. 왜 양자냐?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죽었고 죄짓고 외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위치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의 후예들을, 아 얘들은 안 되겠다, 세상을 갈아엎고 다시 만들자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완불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조금 그동안 좀 희미하게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새롭게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만든 하나의 대처적 수단이었구나. 맞아요? 아니에요. 사제를 잘 보세요. 곧 무슨 전에? 자, 앞을 잠깐만.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창세 전에. 창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을 피조 세계를 만들기 전에, 예? 해달별이 걸리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물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그때,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택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구속을 입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갑자기, 아유 아무래도 네가 내려가서 저 죗덩어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중간에 끼어든 어떤 비상한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전에? 창세 전에.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18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의 글을 좀 인용해서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는데,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또는 하나님의 사명, 성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는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이게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부득이 인간의 어떤 무엇 때문에 생겨진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외부로부터 나와서는 안 된다. 어떤 외부적인 여건, 조건 때문에 생겨지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에요? 일양 미쁘시고 사랑하시는 본성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연합하시고 배려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세 분이 천지를 같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생성된 것일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어떤 대처적인 방법으로 중간에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넘어질 거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아이고 얘들이 일저질렀네 이랬을까요? 우리의 약함을 아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설계하신 거예요. 창조는 그 구원의 그 완성의 시작 지점이고 완성은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로까지 이끄실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6절을 중간에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2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못 박게 하시어 부활케 하시고 그분이 부활의 첫째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사건은 그 완성을 향한 출발 지점이고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마무리되고 완성되도록 창세 전에 설계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다시 그 글로 되돌려서 마저 읽어보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어떤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성된 것일 수 없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통로라는 말이에요. 근원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파이프라인, 복의 파이프라인이 될 것이다. 그 파이프라인이 된다는 말은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고여 있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게 그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으로 편만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선교적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늘의 유업에 대한 공동 상속자로 부르신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4절을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러분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둘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쌍둥이였어요. 근데 복중에서부터 싸워요. 둘이가. 그런데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그래요. 거기 미워했다는 말은 hate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유기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택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기가 없었어요. 오래전 일이죠. 정말 몇십 년 전 일인데. 근데 한 번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왜? 그랬더니 아기가 왔대요. 얼른 달려갔어요. 그때 진짜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왔는데 이 아기가 뭐 이렇게 얼굴을 봐도 뭐 대책 없게 생겼어요. 근데 그 이제 시설에 이 두 부부가 여러 번 갔대요. 여러 번. 그런데 자꾸 그 아이가 밟히는 거예요. 눈에. 조건이 없어요. 마음이 가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온 겁니다. 이제 수속을 다 그 사이에 이제 맞춰놓고. 지금은 아주 이쁘게 자라서 너무너무 귀하게 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미쁘신 뜻, 기쁘신 뜻이에요. 그 말은 그냥 사랑해서, 자, 어떤 형제하고 자매하고 교제를 하는데, 제가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이상한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말렸어요. 하지 마. 내가 너무 이제 그 잘 아는 정말 애끼는 자매라 하지 마. 했더니 자기는 하겠대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뭐가 좋냐 걔가? 했더니 그냥 좋대요. 그걸로 모든 논리는 입을 닫아야 돼요. 찐 친구도 웬일로 왔냐? 그냥 왔어. 이게 찐 친구 아니에요. 요즘 사람이 얼마나 수단화되고, 예? 사람이 기능화됩니까? 그런데 그냥 교제하는 친구들 보면 이뻐요.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그런 거 보면 흐뭇해요. 이뻐요. 저는 요즘 이 복도에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한 번도 거저 보내는 법이 없어요. 사진 찍자 그러고 너무 이뻐서. 그러니까 이 기쁘다는 이 말 속에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외인들이었는데 우리를 그 모든 조건을 다 감내하시고 아들 삼으셔서, 원래 양자 제도는 물려줄 것이 있는데 물려줄 대상이 없을 때 혈통 중에 오랫동안 봐뒀다가 양자를 삼아요. 외인들은 절대 양자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실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에 조카라도 데려와서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를 삼아요. 양자로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양자로 들어갈 뻔했어요. 어느 집으로 공장 다닐 때 그 반장이 부르시더니 그 집에 애가 없는데 제가 하도 고생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너 우리 집에 아들 하자. 제가 그랬죠. 저는 야성성가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장손은 남의 집에 양자 가는 거 아닙니다. 또 잘난 체하고 또 예? 그랬네요. 그때 양자로 갔었다면 모르죠. 또 모르죠. 제 인생이 어떻게 되셨지. 그러나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비껴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사람 알아봐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니까 양자는 원래 그렇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법에는. 그런데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셔서. 왜 양자로 삼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는가? 이 하나님의 복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토록 하기 위해서 그 유업을 잇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연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송한다는 게 도대체 이 영광과 이 양자됨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 일어나십시다.